웃기야. 조금 안 나왔어. 아, 저거예요, 저거. 아, 저거, 저거, 저거. 어, 저거. 비슷해요? 네, 비슷해요. 아. 제가 웃긴다. 어, 저거, 저거, 저거. 웃긴다, 웃긴다. 아니, 물으려고 한 다음에 다시 글로 가는 건 뭐야? 쿠키가 제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빠인데 제일 많이 무는 것도 아빠예요. 저는 야단을 안 칩니다. 그냥 내버려 둡니다. 사실 저를 물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요. 아빠 캐릭터, 아빠 캐릭터다. 근데 가장 많이 물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평온하면 괜찮은 거지. 어? 안 돼. 쿠키 그만하자. 또 발 발. 쿠키 그만하자. 답답해하면 쟤 뜯는다. 안 돼 쟤. 뭐가 불편해서 그런가? 저 뭉쳐 있나? 어머. 어이구. 어머. 아, 깜짝이야. 어머. 아, 깜짝이야. 아우, 윤호. 심한 때는 밤새 털을 삼켜서 그게 목에 걸렸는지 또 다 토해놓고.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또 뜯고. 엄청 심하게. 아이고. 쿠키야, 안 돼. 딸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? 되게 먼저 피부를 살펴보고요. 피부를 살펴봐도 별 문제가 없으면 저게 심리적인 문제거든요. 안 돼. 야, 이놈. 안 돼. 쿠키가 개물림 사고를 당했어요. 오! 진돗개 주인이 목줄을 놓쳤다죠. 물린 소형견은 결국 죽었습니다. 아저씨, 얘가 물려 우리도 죽어요. 목줄이 풀린 채로 두 마리가 덮쳤죠. 또 그 다리를 잘못하면 절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절망적이었고 충격이 컸었죠. 프렌치 불독 두 마리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순식간에 와서 덮치더라고요. 내 개를 들어 올리니까 내 개를 물고 있는 상대방 개도 같이 들어 올라가지더라고요. 그 정도로 세게 물고 있어. 엄마 많이 놀라. 엄마는 너무 놀라서 다리가 찢겨졌어요. 부러졌다기보다는. 오, 저거. 오픈 프랙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 장기가 한번 오픈이 된 거랑 같아서 엄청. 우와. 우와. 근데 저게 그냥 여기서 똑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 거라서 좀 치료가 달랐나 봐요. 아, 그럼 그 다리에 트라우마인가 보다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어머니가 저걸 좀 호되게 이렇게 못할게 했구나. 이상하다. 가는 마음도 무겁고 또 다시 개를 넣어놓고 오는 마음도 무겁고 팍팍했던 것 같아요, 마음이 항상. 이게 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아, 그 시간에 거기에 내가 안 있었으면 그때만 피했으면 이 사고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사고가 났고 후회를 하시는구나. 아이고. 아이고야. 너무 힘드셨겠다. 근데 가서 병원 가서 개 붙들고 울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어요. 어머니가 어머니 상처도 꽤 큰가 보다. 어머니 상처. 엄청 놀랐어요, 당연히. 그 말씀하신 다리가 안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. 이게 물림 사고를 직접 경험한 반려견과 이 관찰로 경험한 보호자. 이 보호자의 충격이 전 더 큰 것 같아요, 사실.
실수로 저희 강아지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다. 법에 정해져 있는, 그러니까 강아지를 물건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, 이렇게 조금 속상하기도 해서. 근데 쿠키는 사실 몸속에 티타늄이 들어있고 치료가 종료지 완치라기보단 치료가 종료된 상태인 거예요. 하지만 얘를 원래대로 복구해 놓은 거냐 하면 물건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괜찮아진 것 같아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어쨌든 한 가족이잖아요. 같이 사는 가족이고. 걔한테 물렸을 때 걔들이 겪는 그 트라우마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우리 이제 가족분들이 겪는 정신적인 네, 고통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가해자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탓하고 있었던 이 미비한 동물보호법의 동물보호법을 가해자가 되는 순간 다행이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보호자님이 상담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그냥 죽게 놔둘 걸 그랬어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. 그 아주머니가 그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 내 개가 저 개를 물어 죽이면 그 개값만 물어주면 되고 그 개가 살면 치료비를 대줘야 되니까 물건으로 취급하고 나는 그냥 물건을 이제 변상이나 이런 걸로 교체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 법에 숨어요. 가만있어. 헬로. 어서오세요. 놀라지 마세요. 외국인들한테 전화하는지 궁금하네요. 가만있어. 이렇게 해야지. 가만있어. 저희 유치원 때부터 친해가지고 쿠키도 애기였고 하니까 잘 지냈어요. 뭐 이렇게 가서 막 더 앵기기도 하고 애들도 막 그래도 다 잘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랜만이에요. 놀라지 마세요. 인사하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냥 가만히 천천히 들어가. 격하게 반기는데요? 깡깡거리면서. 아이고 진짜 왜 이렇게 짖었어. 둘이 여기 왔는데 그때는 안 짖었어. 맞아.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안 짖었어. 이제 저러다가 가끔씩 저